아니 그냥 그 내 생각에 진유 배랑 걸음걸이 보니까 딱 아들일 것 같더라 이 말이지. 아유 뭐 딸일 수도 있고. 정말로 어제 저희 언니 만나신 거 아니세요? 아니라니까. 나 어젯밤에 찜질방에서 등짝 지지고 있었어. 얼마나 지졌는지 등짝에다 씨뿔고 타니까. 보여줄까? 응? 내가 진유한테 오늘쯤 갈까 생각 중이었는데 어쩌다가 사고만 당해가지고. 아이고 조심 좀 하지. 태정이 그놈 왜 하나. 진유 이렇게 된 거 몰라? 아 그치 걔야 모르지. 걔 아무것도 모르지. 걔가 어떻게 알아. 거기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르면 알려줘야지. 진유랑 애가 다 봉변을 당했는데 장례식에 안 온다는 게 말이 돼? 내가 전화해야 되겠다. 아, 됐어. 내가 할게. 내가 해서 내가 말해서 보낼게. 응? 네가? 아휴 오빠가 또 전화하면은 괜히 감정부터 나서 소리부터 지를 거 아니야. 내가 말해가지고 보낼게. 아휴 진유. 아휴 진유 불쌍해서 어떡하냐. 진이야 내가 정말 죽이면이다. 내가 죄인이야. 아휴 우리 진이야 나를 용서해다오. 아유 정말 미안해 진이야. 아유 얘기 들었어요. 언니분. 그만 가주세요. 미안해요. 뭐가 미안한데요? 다요. 그냥 모든 게 다 미안해요. 형제님이 부럽네요. 저한테 사과할 수도 있고. 근데 난 못해요.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어제 제가 갔어야 해요. 그랬으면 언니 나 기다리다 사고도 안 당했을 거고 저한테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내 옆에 살아서 내 옆에 있을 거예요, 우리 언니.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에요. 난 그냥 수녀님이 사람도 못 만나는 수녀원으로 간다니까 어제가 아니면 다시는 못 볼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도 하고 마지막으로 밥 한 끼 먹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정말 미안해요. 저한테 사과하지 말아요. 언니가 잘못된 건 다 저 때문이니까. 우리 언니 늘 그랬어요. 한 번도 자기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내가 먼저였고 나한테 엄마 노릇 아빠 노릇 해주느라 자기 인생은 늘 뒷전이었어. 이제야 자기가 선택한 인생 살게 됐는데 내가 죽였어요 우리 언니. 자책하지 말아요. 수녀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내가 어제 수녀님 사정도 모르고 내 멋대로 굴었어요. 내가 이런 놈이라서 정말 미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녀님을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